어떻게 나오는지 안 보이지? 자, 안녕하세요. 엘리엇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는 정주영 기자라고 합니다. 정주영 기자. 야, 이거 뭐? 정주영 기자라고. 이런 자연스러운 좋은 거 아니야? 정주영 기자.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이분은 네. 저와 마찬가지로 계란 한 판 찍었습니다. 야, 너 말 잘한다. 이분의 야, 너 유튜버 해야겠는데? 네, 이분의 진정한 유튜버 신상을 한번. 나 지금 얼굴 작게 나와? 괜찮다. 신상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야, 너 진짜 잘한다. MC. 자, 이제 기자님 기자님 인스타로 좀 유명하신데. 얘 왕 웃겨. 기자님 인스타로 좀 유명하신데. 좀 어떤 계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신가요?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잘 아실 텐데. 그냥 셀카 잘 찍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왜 뭐 유명해 유명하기 그냥 천 명밖에 안 되는데. 우선 이분은 뭐 사진 올 때마다 거의 한 네 천 명 이상은 무조건 아니야. 네, 좋아요가 아니야. 네. 보기만 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또 자꾸 이분이야. 나랑 말 없지. 너 진짜 웃겨. 자, 정 기자님. 네. 이제 계란 한 판 찍었습니다. 이제 계란 한 판 찍은 지 이제 9개월 넘었네요. 네, 네 9개월 넘었어요. 나 9월 26일 날 생일인데. 아, 그러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정말 이제 진심으로 계란 한 판. 됐네요. 계란 한 판은 아니죠, 사실. 뭐 저희가 만으로 따지면 29이기 때문에 뭐 위안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뭐 한국 나이로 30을 찍었기 때문에. 아, 얘는 미국에서 네. 왔어요. 알레. 뭐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왔어요. 네, 딱히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이분은 영어 잘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연락 뭐 이거 보고 네. 하시면 돼요. 네, 별로 괜찮아 잘했지. 아, 뭐 좋은 얘기 좋은 얘기 해줬습니다. 좋은 얘기 해줬지만 뭐 지금 인터뷰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정 기자님. 아, 정 기자님 그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떠세요 소감이? 네, 이제 30세 9개월. 야, 너무 웃겨. 30세 9개월 소감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괜찮은 표현이죠, 그렇죠? 좋아요. 이대로 이제 물 흐르듯이 간다면 아 점점 나의 늙어짐을 계속 받아들이겠다. 느낄 수 있고 느끼면서 더욱 더 진화되고 깊은 화장과 좀 더 뭐 깊은 화장이 무슨 좀 더 안타까운 자기 관리가 네 좀 네 주변에서 나 얼굴 진짜 시큼만하게 나온다 지금 너 옆에 있어서 그런 거 같지 않아 지금? 네 항상 제가 받는 질문입니다. 물어보면 저 항상 볼 때마다 아 나 오늘 좀 얼굴 어때 뭐 좀 살쪄 좀 찐 거 같지 않아?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하죠. 맨날 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맨날 보는 사람한테 자기 살찐 것 같다고 물어보는 게 다 그래 여자들은. 그러므로 제가 좋은 상품을 가져올게요. 근데 그거는 네 제가 좋은 상품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여자들은 다 그러네요. 뭐. 근데 그거는 사실 남자 보통 자기 남자친구한테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완전 좋다. 그렇게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으로 회사에 있는 뭐 친구한테 맨날 볼 때마다 나 살찐 거 아니냐고. 자, 그럼으로 여자들은 살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아예 살 스마트 바디캠. 이거 지금 너무 좋아. 뭐 이 인터뷰 목적은 이 광고 목적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한번 갖고 와봤어 그냥. 그냥 뭐 이분이 가져와 보신 건데 왜냐면 이분이 이거를 좀 먹고 효과를 봤대요. 네. 어떤 효과를 봤나요? 체지방 감소. 2주 동안 해서 2kg 빠졌어요. 아. 내가 말했잖아 저번 주에 이렇게 빠졌다. 근데 이거 제가 알고 상당히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비싸요. 엄청 비싸요. 어떻게 돼요? 하나에 60만 원. 하나에 60만 원인가? 이 60만 원. 한 개당 얼마나? 10병이 들었어요. 10병. 한 병당 6만 원. 그렇지. 네. 그 정도 돼요. 미쳤죠 이거? 비싼 거야. 네, 사지 마세요. 네, 그쵸. 또 근데 뭐 필요하시면 그럼 몸매 가시는 여자들은 60만 원 웬 말이야. 200만 원짜리 마사지도 받는데. 그렇죠. 필요하시면 또 사시고요. 이거 뭐 효과는 있다고 하니까 운동하고 이러면 되지. 네, 효과는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맛도 있어 블루베리.
아 블루베리 달짝지근하죠 또. 아침에 그거 아세요? 블루베리가 정말 몸에 좋습니다. 야 너 되게 잘 판다. 네. 그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이런 블루베리나 뭐 계란 뭐 이런 것들 아침에 좋아요. 그러면 이거 아침으로 먹고 자기 전에 먹어도 돼. 그렇죠. 근데 아침에 막 밥 먹기도 그렇고 막 그런 때 있잖아요. 뭐 그냥 한 병 먹고 빨리 출근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하죠. 괜찮죠. 근데 비싸요. 그렇죠? 비싸. 그거는 뭐 하지. 알아서 하세요. 네. 좀 삼천포로 빠졌네요. 여기 자꾸 저쪽만 야리시나요? 예쁜 쪽. 야리. 야리 뭐 웬 말이야 진짜. 어쨌든 이분은 이제 30대 어떤 야 왜 자꾸 나한테 막 얘도 그래요. 얘도 30대예요. 무르르듯이 간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이제 그게 무르듯이 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은요? 거의 밀물이 이제 거의 썰물처럼 빠지듯이. 엘러 씨는요? 네. 썰물처럼 빠지는 것처럼 금방 빠져버리기 때문에. 엘러 씨는요? 네. 그러니까 무르듯이 간다는 건 좀 어려워. 엘러 박 씨는요? 아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네. 서른이면 서른이고. 39개월이? 네. 네, 왜냐면 그냥 여기저기서 그래요. 대학생 아니셨나요? 아야. 그래서 참 어쩔 때 보면 제가 뭔데 좀 갑자기 안타까운 적이 많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뭐 자기 관리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은 뭐, 열심히 하잖아요. 양심적으로 하죠. 운동은 뭐 간간히 합니다. 그런데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왜 저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 생각해 봤는데 아 우월한 유전자구나. 네. 야, 너 도가 지나친다 진짜. 그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어차피 뭐 그건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본인의 네. 자신감이지. 자신감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30대라는 건 그냥 아직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한테는. 네. 여자한테는 조금 왜요? 좀 비수가 꽂히는 그런 나이기는 하죠. 뭐. 아니야 여자 나이 서른부터 시작이야. 이뻐져 서른부터. 근데 요즘은 뭐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 중 30대에 넘어간 분들 한지민 씨, 왕팬 한지민. 한지민 씨, 뭐 손예진 씨, 소지서 왕팬. 아 네. 그런 분들은 좀 예외죠, 그쵸?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연예인이야. 배우는 좀 예외다. 네. 한고은 씨는 40대인데도. 네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분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그러니까 송혜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뭐 송혜교 씨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송중기고. 중기 씨, 네. 그러니까 원빈 씨고 이름. 중기 형도. 아 그러고 보면 또 생각나는 이나영 씨도 그렇고. 네. 그럼요. 뭐 어쨌든 됐고. 저는 근데 이제 네 뭐 30대지만 30대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뭐 안타까운 나도 30대처럼은 안 보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야려?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지원 기자의 30대 진입 소감 들어봤습니다. 피스아웃. 피스아웃.